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초로 세웠던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같은 친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한 집안에서 두 형제가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는 원어에 보게 되면 안트로포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 안트로포스,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당신은 안트로포스입니다.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안드레의 다른 의미는 남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요사이 상남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안드레는 남자 중에 남자이며 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의 행적에 관해서는 AD 260년경 한권의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고대 문서가 되겠습니다. AD 260년경에 발간되었던 이 책 가운데 하는 책 제목이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드레 행적에 관해서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되고 난 후에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행전의 자료를 의하면 이 사람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에베소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도 에베소 도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는 러시아로 이제 지경을 넓혀갑니다. 러시아의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이 안드레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디로 옮기느냐면 스칸디아라는 곳으로 지역을 옮겨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다시 히랍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 그가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그리스 아가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원주민에게 붙잡혀서 X자형의 십자가에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간, 순교자가 간 천국은 어떠한 곳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보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보좌입니다. 이곳에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안드레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들이 앉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의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드레가 이 땅에서 떠났을 때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있는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갖는 이런 자리에 우리도 그곳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천국은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역사적인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많은 내용을 이 안드레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속에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특이한 어떤 모습을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 있던 안드레,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만으로서 설교를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이 시간에 내가 안드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안드레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 지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 제자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안드레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처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이를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분은, 오늘 내가 소개하는 저분은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7절에 안드레를 포함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따라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두 사람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묻고 계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안드레를 포함한 한 제자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말 한마디만 물어봅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내용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만약 나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너는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우린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생활이 너무 가난합니다. 제게는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게 재물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랫동안 이 고통 속에 있던 분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여 제가 지금 몸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를 찾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명예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세상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드레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 안드레가 하는 말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나 순수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주님 계신 곳에, 그곳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곳이 누추한 곳이든, 그곳이 얼마나 힘든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계신 곳이면 나는 그곳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순수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합니다. 당연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주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린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내게 구해라, 너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제가 잘 분별해서 잘 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대단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너희 열왕 중에, 다시 말해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서 이러한 축복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신앙. 다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 저런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던 한 제자가 또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섰습니다. 빌립의 전도에서 나다나엘을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간사한 것이 없거나, 이 간사란 말은 교활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앞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 땅에 당연히 잘 살고 또 평안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환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받았을까요? 그리고 때때로는 가정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고난 가운데서 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저주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안드레가 순교한 것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통령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기복신앙을 내 몸속 뼛속 깊이 뿌리 박힌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나는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항상 자기중심.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끝까지 서대반처럼 아니면 안드레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널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출발부터가 순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그러나 내가 믿는 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분을 좋아하기에 내가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풍파가 일어나고 온갖 고통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화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쫓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두 번째 이 안드레의 모습은 바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가 성경 강조합니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야. 그러면서 자기 친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장 42절을 말씀하시기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안드레가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전도했습니다. 누구 전도합니까?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가족을 먼저 전도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분 가운데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호화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한 말은 목사님, 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다고 하지만 나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지옥 같은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모래알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한 입에서 온 가족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소리가 나오고 한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기도하는 온 가족의 모습은 분명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생활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가정을, 내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 가족이라면 왜 전도하지 않느냐? 그 영혼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갈 텐데 왜 주님 앞에 네가 데려오지 않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에는 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낙원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 비로소 음부, 지옥에서 떨어져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형제 다섯이 있으나 그들에게 정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천국, 지옥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으로 떨어지고 났더니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족 구원시키지 못하고 자신이 지옥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예수로 앞으로 나오시는 가장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안드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대단히 성격이 거친 사람입니다.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단면을 얘기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그 가운데서 한 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금을 가지고 성경을 말구라고 했습니다. 말구의 오른쪽 귀를 정확하게 베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니셔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칼도 작은 칼이 아니라 긴 칼을 갖고 다니는 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안드레 형제가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였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데려올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반드시 내 형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오면 변화될 것이야.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3,000명이란 영혼들을 하루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했던 이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났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범한 안드레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전도했던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족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얼마든지 큰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눈의 비전이 우리 믿음의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두 번째는 그런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온 가족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부터 구원시키는 전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따라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서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빙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빙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기적의 현장, 이곳에 왜 안드레를 이야기합니까? 안드레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였습니다. 5,000명이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갑니다. 이 빈들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5,000명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침묵해버립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손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문제가 똑같이 닥쳤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5,000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른 처모로 가는데 이 빈들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인가는 찾아서 주님께 갖다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오늘 이것은 안드레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되십시오.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안드레 같은 남편이 필요하고 안드레 같은 자녀가 필요하며 아내가 필요합니다. 환경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작은 것,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 주님께 옮겼더니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이 시대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안드레가 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사회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이 시대에 안드레 같은 큰 위대한 시대의 인물이 되실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